이거 뒷. 코치님. 네? 근데 그 크로스 신고 할 때 어떤 선수랑 하면 좀 까다로우실 것 같아요? 빠르고 슛까지 좋으면 그냥 끝날 것 같은데? 이거 해보니까 아 쉽지가 않더라고. 3 days later. 오래 해산됩니다. 엄청 빠르네. 그래도 슈폼이 슛이 들어갈 것 같지 않은 폼인데 다행히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건 슛 초코 빠른 사람 아니었어요? 이 정도면 뭐 네,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. 이게 뭐지? 저분 뭐지? 와. 오늘도 그럴 줄 알고 오늘 제 거 가져왔어요. 제 거. 안 돼요. 왜요? 아니 크로스잖아요 같이. 안 돼요. 안 돼요. 안 돼요. 저도 양보 못 해요. 보라매 농구단에서 동호회 활동하고 있는 30살 이의성입니다. 빠른 스피드로 돌파를 즐겨하기 때문에 김현중 선수님이 42살을 인 걸로 알고 있는데 솔직히 따라오기 힘들 거라 생각해요. 크록스도 신고 있고 압구정 로데오 카페거리에 이제 눈썹 하나 밀고 다니는 분 한 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먼저 공격하세요. 아, 예. 제가 크린 샷은 못 이길 것 같으니까. 여기 45도에서 시작해도 돼요? 네, 여기나 여기나. 화이팅! 화이팅! 3색전이니까 슛 들어야 돼. 오케이. 아유 아유. 타임 타임. 저 깜짝 놀랐습니다. 아, 어떻게 해야 되지? 뭔가 벽이다. 벽이다 이런 거. 이거 질 수도 있겠어. 이게 체력이 안 돼, 체력이. 못 막겠어.
아, 돌겠네. 회복이 안 돼. 후. 와, 진짜 빠르다. 오, 씨. 어떻게 넘자를 바꾸면서. 아, 이유성 지금 당황했어요. 표정이 들어가지 않아요? 체력이 큰일 났어. 지금 너무 한 번에 확 올렸어. 평소를 좀 했어요. 근데 그런데도. 네. 상황 같아. 힘이 안 들어가니까 지금 운동가 어려워졌어요. 야, 그렇죠. 저걸 뚫으려고 하지 말고. 1대1, 1대1이 5대5 3대1과 다르게 호흡을 걸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슛이 평소보다 더 안 들어갑니다, 사실.
선택을 하고 뜨니까 플러그 안 돼. 야. 얻을 수 없어요. 격차를 느꼈습니다. 네, 이거 1점이었는데 이거 넘어갔으면 그냥 졌어. 막지 못해가지고 이제. 아니 저런 분이 왜? 아니 이렇게 검색을 하는데 안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마음 놓고 왔는데 뭐지? 저분 뭐지? 와. 포스트 업 슛 단어 다 못했던 거. 박민사 더 쉬워? 아 진짜 이거는 박민사 더 쉽나요? 아 오랜만에 위기라는 걸 느꼈고 이게 진짜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붙으면 못 막으니까 떨어져서 막는데 이제 슛이 이제 좀 들어갔으면은 그냥 지는 게임이죠. 저는 하나를 버리고 했는데 그 정도로도 게임이 될 정도로 어떻게 이런 은둔 고수님이 숨어가 계셨는지 깜짝 놀랐습니다. 진짜 당황했어요. 사전 인터뷰 때 제가 이길 것 같다고 자신감을 표했는데 제가 경솔했습니다. 너무 쉽게 끝났고 그렇게 1게임에 포스트업이나 미들슛을 다 먹혀버리니까 부담감으로 다가오더라고요. 그래서 제 페이스대로 못한 게 조금 아쉬워요. 오늘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. 다음에 기회 되면 네. 저도 체력훈련 더 해서 너무 좋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힘을 줘서 좀 나쁘게 몸 틀어 이렇게 팔이 내려. 눌리진 말고 안 밀리고. 잘 밀려요. 전 몸으로만 받아야 될 것 같아요. 몸으로 하면 무조건 밀려요. 네.